지난 이야기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한 후 계속해서 새로 포장된 도로를 찾으러 갔어요. 튜브 신발에 문제가 생겼지만 다행히도 고칠 수 있었답니다. 오늘은 허허 벌판에서 말을 타고 오는 현지인을 만난답니다. 그리고 쏟아지는 비를 뚫고 산으로 올라가요. 거기다가 처음으로 강을 건너는데요. 곧 영상에서 보게 될 거예요. 슬라이스. Oh, here comes the guy. It's coming. Mm-hmm. 멋있네. 마르타? Nice horse. Good. 아무렇지 않아도 돼. 인트라스코 마스터. Yeah, we're going to that way. You know, Altai? Altai. 여기 He afraid of you. He's a little shy of me. 바이바이. 와 진짜 멋있다. 여기는 말 타는 게 훨씬 낫겠다. 네. 식었다 이야기하는 동안 굿모닝입니다. 여러분, 저희는 아침을 든든하게 챙겨 먹었고요. 몽골 주민분이 그 말 타고 오셔가지고 언어는 다르지만 잘 얘기를 하고 빠이빠이도 했습니다. 저희가 캠핑한 곳은 호수 옆이고요. 호수? 근데 날씨가 흐려서 잘 안 보여요. 비가 오기 전에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진흙으로 바뀌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서 서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Are you ready? Yep. Let's go. Let's go. 시간만 더 있다면 키아르가스 호수에서 좀 더 지내고 싶었어요. 그리고 저희 캠핑하기 딱 좋은 해변가도 지나갔답니다. 하지만 서쪽 몽골에서 제일 큰 마을인 울란곰으로 서둘러 향해야 했어요. 울란곰에서 저희는 어떻게 국경으로 갈 건지 마지막 계획을 짜기로 했답니다. 울란곰 right now, but we have to cross border. Is this is only one exit actually? Right, right. This one, right? This one's a bilateral. Only Russian and Mongolian. Right. We have to use this one. Yep. So it's not paved. Mm-hmm. So we take maybe a day. Possible. It depends on how it looks. But yeah. So we have to rush through. 여러분, 저희는 최대한 서둘러서 몽골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마크 비자가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. 2일인가? 맞지? 1위가? 그럴 거다. 2위다. 최대한 몽골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도로 상태가 지금은 괜찮은데 좀 있으면 비포장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 킬로미터 수가 작아도 하루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 국경 근처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제 비자도 좀 있으면 만료되거든요. 너무 몽골이 좋았나 봐. We can come back, right? Yep. Not hopefully. We will come back.
You win every night. It's true. 돈 열심히 벌어야지 뭐. adventure. Always, visa is not enough. 30 days? No way. No way. No way. 이제 이게밖에 없는 거가. Yeah. 저기 또 있는데 물. 뭔데 어떡하지? I guess you can't go through it, huh? That looks so deep. 몇 번이나 뚫고 지나갔지만 그전에는 비가 오거나 땅이 진흙인 상태는 아니었어요. 그래서 산을 건널 수 있을까 하고 평소보다 좀 더 걱정을 했답니다. 이 길은 산으로 향해요. 그리고 우레고우스를 지나 드디어 타사가누리라는 마을로 연결된답니다.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속도를 유지해야 했어요. 만약 빨리 운전한다면 살짝 투비가 미끌려요. 이미 몇 번 그러긴 했지만. 그리고 속도를 천천히 해서 간다면 탄력이 붙지 않아 차가 못 올라갈 수 있어요. 한번 그러긴 했죠. 이랬어? 물론 도로를 할보하는 다리 4개를 가진 동물들을 재빨리 피해야 했답니다. 저는 약간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. 비도 오고 도로 상태는 괜찮아요. 진흙으로 많이 바뀐 없는데 심장이 몇 번 이렇게 덜컥 내려앉는 적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하얗고 가슴 마음속에서는 진짜 말도 못하겠다 지금. 네. 엉망진창입니다 전. 아, 그 멘탈리티는? 오케이. 오케이. 그짓말 하고 있네. 포커스. 마리세
there. But I got mental damage right now. My soul, like, no, my soul is burning inside. Get done.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, 여러분. 왜냐면 산에서 조금 빠져나왔기 때문이죠. 길이 험하고 한 점도 있긴 한데요. 이때까지 저희 여정에서 날씨는 너무 좋았어요. 비가 내렸던 적은 두 번, 세 번? Right? Two or three times. 그래서 운전하기가 편했고요. 길이 험한 만큼 조금 중간중간에 약간 패닉 어택이 올 뻔했지만 진짜 주변 풍경은 너무 이쁩니다. 몽골은 이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긴 하는데 정말 이뻐요. 그치? 그리고 옆으로 오게 되면 호수입니다. 호수. 길을 나오고 나서 저희는 이제 좀 쉬워지겠구나 했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. 길은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고. 으야, 으야, 으야. 이제는 안개까지 끼기 시작했습니다. 진흙과 안개의 조합 그리고 나쁜 도로의 컨디션입니다. 세 가지 조합. 이거 나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이때까지 상태는 괜찮아요. 멘탈도 괜찮고, TV도 괜찮고, 마크도 괜찮고, 맞지? 난 커피 만들게. 콜드브루 타임입니다, 여러분. 오늘 길이 좀 험해서 좀 신선한 커피가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니까 저희는 오늘은 커피 타임. 커피 타임. 어제 미리 만들어놨지롱. 마크가 콜드브루에 빠졌어요. 제가 한번 만들어주고 나서 어찌나 맛있다고 노래를 불러갖고 한 5분간의 커피 브레이크 타임은 괜찮잖아요? 커피 타임! 커피 타임! 커피 타임! 커피 타임! 커피 타임!
잘 마시겠습니다. 내가 먼저 먹어야지. 내가 먼저 먹어야지. 맛있다. 그럼 커피 더 입고.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캐년이 아니고 옛날에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도로들이에요. 보면 어떤 상태로 바뀌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. 저희가 가는 도로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Oh, man. 근데 이 길밖에 없는데. This is the only way we can get through. Wow. High center. Possible, right? Yeah. Very possible. Slow. Yeah. 오, 끌 같다. Oh, oh no. 아, 이쪽에 가 a little higher. How do cars get through here? I know. Wow.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네요, 여러분. 저희는 하이센터를 한번 했습니다. 근데 이건 또 하여튼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하이센터 두 번을 했습니다. 여러 번 했어요, 실은. 촬영을 안 했을 뿐이지. 저희가 쓰던 도로는 나중에 중간에 또 캐년처럼 바뀌어가지고요. 사람들이 다른 트랙을 만들어놨습니다, 여러분. 이 새로운 도로예요. 몽골 여행하다 보면요, 사람들이 막 도로를 막 여러 군데 만들어놨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옮겨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.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맞지? Not difficult. Not that easy either. Let's stay positive on you. 여러분, 또 이번에 강을 건너야 됩니다. 하지만 주변에 현지인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건널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사람들이 이용한 것 같긴 한데 조금 깊어 보여가지고. There's a bunch of rivers across. There's one, two, three rivers we have to cross. We have cross yeah. three. Yeah. Three. Oh. 방금 알아낸 정보입니다. 3! 이렇게 했던 건 접니다. 강을 3번 건너야 된대요. 맞네, 다 보이네. 이거 두고네, 맞지? 여러분, 결국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. 물살도 좀 세고 그래서 오늘 강 이렇게 건넌 건 처음이었거든요. 이번 두 번째여가지고. 여러분, 일단 깊이는 중간중간에 깊은 데가 있어요. 발 시려라.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해서 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.
지금은 저 제 얼굴 표정을 보셨어야 했습니다. I got to where we go next. 아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TV가 살짝 밀리더라도 말도 안 나온다. 물살이 세가지고 TV가 밀리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더 넘어야 돼요. 이를 어쩌면 좋냐. 저희가 강을 건넜을까요? 그게 궁금하다면 다음까지 기다려주세요. 아! 스탑! 영상을 끝내기 전에 이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멤버십 멤버들에게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어요. 만약 투비크루에 참여하고 싶다면 아래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. 그럼 안녕! 고마워요! 짠! 네, 오늘 영상이 좋았나요?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가 된답니다. 구독 버튼 옆에 가면 벨 버튼이 있어요. 벨 버튼에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. 하지만 벨 버튼을 클릭하지 않게 되면요,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 그 알람을 받지 못하시거나 구독자 그 구독 페이지에 안 뜨는 경우 있기 때문에요. 혹시 클릭하지 않으신 분들은 까먹지 말고 지금 가셔가지고 클릭해주세요. 그리고 이번 영상은 좀 달라 보일 거예요. 뭔가 없어졌는데요. 영문 자막이 없습니다. 혹시 영문 자막이나 또는 영문 나레이션이 궁금하시다고 하면요, 더보기란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요. 아래 더보기란에 가서 확인해주세요.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요, 여기 이쁜 얼굴이 뜰 겁니다.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구독해주시고요. 그리고 제 옆으로 뜨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. 놓치셨다면 하나씩 클릭하셔가지고 봐주세요. 그럼 저는 안녕!